선조에겐 아들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선조 자신이 후궁의 소생인 방계 출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아주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계속해서 세자 책봉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선조 나이가 40세를 넘기니 대신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의견을 냅니다. 선조가 혹시 세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조정은 혼란에 휩싸일 게 분명했습니다. 1591년 좌의정 정철은 우의정 영의정 등과 논의했고 결국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숨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좌의정 정철은 서인의 거두였는데요. 동인의 중심인물인 이산해가 은밀히 계략을 짠 겁니다. 선조는 인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을 총애하고 있었는데요. 이산해가 인빈을 찾아가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올리려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세자로 올린 뒤에 인빈과 신성군을 모함해서 죽일 계략을 짠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빈은 당장 선조에게 달려갔고 정철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다고 고합니다. 인빈을 총애하던 선조는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정철은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때 동인인 이산해 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인들만 정철의 말에 가세했다가 쫓겨나고 맙니다. 그 후 세자 책봉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전쟁 지휘권을 왕세자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조정을 둘로 분리하는 분조가 발생했고 이제 선조는 후사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비로소 18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이때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성군은 이미 병으로 죽은 데다 장자였던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여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세자 책봉 문제가 일단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책봉하면 명나라에 보고를 해야 했고 명에서 고명이 내려와야 정식으로 확정되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1594년 선조가 신하를 명에 파견했지만 명나라는 장자인 임해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비록 왕으로부터 세자로 선임이 됐어도 위치가 불안정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피난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그 결과 명나라의 의견과 상관없이 모든 대신들이 그를 세자로 받들게 됩니다. 그 후 광해군의 계승권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난을 다녀와 창피한 데다가 입지가 불안해진 선조. 그에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순신 등의 전쟁 영웅들이 사망하여 조정에 없었다는 것일 텐데요. 단 한 사람,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광해군은 왕의 자질을 갖춰나가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런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원래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선조가 새 왕비인 인목왕후를 맞이하는데요. 당시 인목왕후는 19살로 아들인 광해군보다 9살이 어렸습니다. 그런 인목왕후가 드디어 아들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선조는 그렇게도 염원하던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신하들은 그 속내를 파악하여 서서히 영창대군을 세자로 모시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게다가 선조는 영의정과 몇몇 신하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고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신들은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외적과 싸워 크게 성장한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새로 태어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이들은 소북파로 나뉀 겁니다. 하지만 1608년 선조가 승하했을 때 영창대군은 3살이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훗날 정치적 라이벌로 성장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때는 1608년 34세의 나이로 어렵게 즉위한 그가 바로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은 험한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임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른 국가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전란 중에 타버린 궁궐을 개수해서 왕실의 위엄을 살렸고 병으로 지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완성합니다. 또한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세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0년 넘게 이어온 명나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방민족 여진족이 힘을 키워 건국한 나라가 후금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을 당시 명나라와 북방의 신세력 후금이 크게 대립 중이었는데요. 후금은 조선 정부에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하고 명은 조선에게 후금과 전쟁 중이니 군대 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에게 1만 군사를 주어 응하게 했고 명의 후금이 패하자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가 후금에 투항하여 누르하치와 화의를 맺도록 하는 능수능란한 양면 외교 솜씨를 보입니다.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했을 때 조정 대신들은 강홍립의 가족을 죽이고 강홍립을 역적으로 다스리자고 했으나 광해군은 대신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 가족들을 한양에 데려오게 하여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강홍립의 투항은 광해군의 책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이런 행동은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던 17세기 유교국가 조선이었습니다. 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을 대신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아주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광해군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들은 광해군의 과거 행동인 패모살제에 주목하는데요. 패모살제는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광해군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1613년 경북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도들의 정체는 명문가의 서자인 7명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 지지파인 대북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데요. 당시 서자들이 훔친 돈은 광해군을 모함하여 제거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며 몰아갑니다.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던 선조의 적장자 영창대군은 광해군과 대북파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모광우의 아버지 김제남이 죽고 영창대군은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살해됩니다. 광해군보다 어린 어머니 임모광우는 오늘날의 덕수궁에 가둬서 창덕궁 출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모두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일어난 피바람이었으나 대의와 명분, 효를 강조하는 서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이 동조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과 당시 능양군이었던 인조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요. 능양군은 광해군이 자신의 불안한 왕위를 지키려고 위협이 될 종친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친 견제, 패모살제, 중립 외교에 대한 신하들의 반발이 모두 하나로 모여 인조반정이 터진 것이었죠.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은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금세 발각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이후에는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1623년, 49세의 나이에 폐위된 광해군은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을 초연하게 보내는데요.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별장이 윗방을 차지하고 자기는 아랫방에 거처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고 부르며 멸시해도 전혀 분노하지 않고 말없이 굴욕을 참고 지냅니다. 이런 초연한 태도가 그의 생명을 오래 지탱해줬는지 모릅니다. 또는 긴 세월간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묵묵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641년 그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광해군은 외적으로는 실리적 외교론을 펼쳤으며 내적으로는 왕권 강화로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으나 서인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폐위되어 폭군으로 기억되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인조 반정을 주도한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이자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이기도 했는데요. 늘 왕위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광해군은 자신과 같은 후궁 소생 자녀들이 왕위를 노리는 것도 견제했습니다. 특히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사람들에게 군왕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원군의 가족이 살던 집터가 왕의 기운이 서린 곳이라는 말을 듣고는 광해군이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맙니다. 이후 역모 사건에 연루된 인조의 동생이 자결하고 인조의 아버지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광해군의 견제로 가족을 잃은 능양군이 복수의 칼을 갈아 대명 사대를 원하는 서인들과 뜻을 모았고 그렇게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그가 바로 조선 16대 임금 인조입니다.
인조는 왕위에 오른 후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벌이고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력이 커지던 후금에 비해 명나라는 약해져 있었으나 이들은 시대적 대세를 잃지 못한 채 명과의 의리만을 강조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조선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광해군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를 펼치려 했던 인조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마는데요. 반정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반란은 반정에 참여했던 이괄이 일으킨 난이었습니다. 인조 반정 때 이괄은 반정군을 통솔하여 큰 공을 쌓았지만 이등 공신에 봉해지면서 불만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괄은 변방 수비를 위해 북방에 파견되는데요. 그를 견제하던 서인이 이괄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며 그들을 역모자로 몰고 가니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괄은 아들을 잡기 위해 온 금부도사에게 아들이 역적인데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있다더냐 하고 묻더니 금부도사를 죽이고 군대를 이끌어 난을 일으키는데요. 싸움 끝에 이괄의 부하들이 이괄의 목을 베어 투항해버리면서 이괄의 난은 평정되었으나 이 사건은 인조가 한성을 버리고 도주할 정도로 조선 조정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라 안에서 벌어진 반란으로 국왕이 도성을 떠난 건 처음이라 백성들과 조정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런 정서는 조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괄이 북방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내려오면서 변방의 수비에 허점이 생겼고 후금 침략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괄의 난에서 그를 배신한 장수들이 후금으로 도망쳐 조선 침략에 앞장섭니다. 결국 1627년 3만의 후금 군대가 전황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황급히 광화도로 피난을 떠났고 후금은 전쟁을 멈출 테니 명나라와 잘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동안 오랑캐로 여기던 후금과 화친을 맺고 후금은 군대를 철수합니다. 이것이 1627년에 일어난 첫 번째 호란, 정묘호란입니다. 점차 세력을 키운 후금이 1632년 조선에게 형제 관계 말고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 명합니다. 이젠 조선이 신하의 나라로서 자국을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힘을 더 키운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대혼란에 빠진 조선의 조정은 두 개의 파로 나뉘는데요. 척하론자들은 오랑캐에게 또 무릎을 꿇어선 안 된다며 대의 명분을 지키자고 하고 주하론자들은 오랑캐라도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하니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세기 사고방식이라면 당연히 실리를 추구할 겁니다. 하지만 때는 17세기 조선. 이때의 관리들은 어릴 적부터 유학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의리와 명분을 목숨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청이 알게 되어 조선으로 쳐들어오니 이것이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은 성에서 방어를 하는 공성전으로 대비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을 펼치는데요. 북쪽에서 한양까지 오는 중간중간에 성들이 있는데 그 성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을 탄 채 성을 그대로 휙휙 뛰어넘어 한양으로 곧장 진격한 거였죠. 청은 인조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밀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인조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저번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 했지만 청군이 길목을 차단해버려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도망가려니 여기도 퇴로가 차단되었고 어쩔 수 없이 피난간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이에 청나라의 20만 군대가 남한산성을 둘러쌉니다. 포위된 상태로 별다른 싸움 없이 40여일이 경과합니다. 성 안의 식량은 떨어지고 군사들은 지쳐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대신들은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심각한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심합니다. 인조는 혹한 속을 걸어 삼전도로 향합니다.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청태종 앞에 끌려간 인조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예를 갖추기 위해 삼배 구고두례를 합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양손에 땅을 댄 뒤 머리를 땅에 세 번 숙이는 아주 치욕적인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 총 아홉 번의 절을 하는데요. 이 의식을 할 때 이마는 바닥에 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부딪혀야 했고 결국 조선 임금의 이마가 찢어져 피로 물듭니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자는 인질로 끌려가고 50만 명의 부녀자들은 나라의 힘이 약하다는 죄로
청나라 사람들의 성적 놀이개로 끌려갑니다. 그 후 조선으로 다시 되돌아온 여자들은 고향에 돌아왔다는 의미로 환향녀라고 불리는데요. 그녀들은 남편들에게 몸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또다시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됩니다. 인조는 마치 선조처럼 전쟁 후 못난 행동을 보이는데요. 전쟁 중에 드러난 본인의 무능을 질투로 표출합니다. 그 질투는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를 향하는데요. 소현세자는 부인 세자빈 강씨와 동생 봉림대군과 함께 심양에서 인질생활을 8년 동안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지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접 농사를 지었고 청나라 황제가 베푸는 잔치와 황실혼인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교류와 함께 훌륭한 외교관 역할을 이행합니다. 당시 청나라 황족 다이공과 친해서 북경도 다녀올 정도였죠. 아들 소현세자가 이렇게 외교를 잘하니 인조에게는 위협입니다. 1645년 드디어 완전히 인질생활에서 풀려난 부부에게 귀국 축하 연회를 열어주기는커녕 인조는 위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철저한 친청주의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소현세자가 청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귀국 후 약 두 달 뒤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고 독살설이 떠돕니다. 실록에서조차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현세자의 장례는 일사천리로 끝났고 누구라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인조가 크게 꾸짖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인조는 아들에게 애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내인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렸고 자신의 손자인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유배 보냅니다. 굴욕과 고통 속에서 왕위를 유지하던 인조는 1649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왕조실록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치욕을 북벌로 씻으려 한 제17대 효종과 상복을 두고 싸운 예속 논쟁의 중심 제18대 현종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